와,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무술을 위하여
사르니 교전 중입니다. 신호수 신중. 명령 대기 중. 내가 필요한가? 내가 돌아왔다.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칼라소스, 너가 죽어. 내가 필요한가? 죽어. 겨우 이겼다 이거. 와, 1시간 걸렸어 이게. 53분 걸렸어. 와, 초반에 나 그 시스탱크 때문에 뚫릴 뻔했거든요. 시스탱크하고 럴커하고 사실 원래 내 목적은 캐리어였어요. 내 목적은 캐리어였는데 그 뭐냐 저그가 스커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캐리어가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걸 뚫으려고 중간에 질러다고 다크템플러로 그 저그 중앙 그 못 뚫을 뻔한 거 그 뭐냐 가운데 한번 다템까지 동원해서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길 열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드라군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병력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중간에 길만 뚫어놓고 그 꽃밭 중간에 살짝 뚫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풀업 유닛들을 그냥 갖다가 쫙 그냥 갖다 부은 거죠. 업글이 풀업이었어요. 그 1단계 2업 1업 2업 3업 있잖아. 나는 그거 웬만하면 다 풀업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길 뚫기도 힘든 그 드라군을 갖다가 겁나 밀어붙였다. 진짜 그거거든. 그
이게요, 그 프로토스니까 이게 가능한 작전인데 드라군으로 쫙 밀어붙이는 게, 드라군은 이게 체력이 되거든. 히드라리스크로는 저런 거 못해요. 히드라리스크는 저런 거못 가요. 그 진짜 히드라리스크는 체력이 8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가. 히드라리스크가 체력이 약해서 그게 안 되고, 그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로 가려면요, 울트라리스크가 같이 가야 돼요. 그 울트라가 몸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히드라가 그 용을 못 써. 히드라는 솔직히 그 공중인이 대비로 가는 거거든요. 울트라는 그 지상 완전히 그냥 휩쓸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히드라 울트라 그 비율을 잘 섞어야 되는데, 드라군은 그런 거 없거든. 테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골리앗이, 이게 히드라보다는 체력이 강한데 그 드라군보다 확실히 체력이 약해요. 그 골리앗이. 그래가지고 물론 그 모르겠어요, 효용성은 약간 골리앗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공격 속도는 골리앗이 더 빨라요. 근데 이동 속도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상 공격 사거리는 드라곤이 좀더 긴데, 이제 공중 공격 그 사거리는 골리앗이 훨씬 더 길어요. 하여간 사실 근데 테라는 그렇게 한 종류 유닛으로 갖다 그 쏟아 붓는 거, 사실 제일 유리한 건 레이스거든요. 근데 레이스는 체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캐리어가 일을 못했어. 캐리어가 생각보다 일을 못했어요. 그 근데 이제 스타2에서 캐리어는 사실 조금 더 쓸만하거든요. 그 스타2는 모르겠어. 그 멀티플레이는 모르겠고, 그 공허의 유산 캠페인에서는 그 우주모함이 좀 쓸만해요. 그 주변의 기계 유닛들을 다 치료해주는 기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우주모함이 거의 무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공허의 유산 캠페인에서는 우주모함을 좀 많이 써요. 물론 이제 그 공허폭격기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스카웃이 없어지죠. 하여간 그 이제 그런 작전들이 좀몇개더 다양해요. 자, 그렇고요. 자, 오늘은 네, 좀 뭔가 많이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아, 막판 한번 더 하자고요. 지금 4시가 다 됐는데, 할일 많은데 오늘. 게임을 한지 2시간이 지났대. 과도한 게임 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하지? 참, 어떻게 엄청난 그 물량으로 뭐 이기긴 했는데 솔직히 힘드네요. 들어왔어요? 잠깐만.
또 프로토스야? 마무리 부족합니다.
마무리 부족합니다. 마무리 부족합니다. 마무리 부족합니다. 마무리 부족합니다. 그래, 일단 꽃밭이다. 꽃밭으로 시작을 할게요, 내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2선도 준비해놔야지. 까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돌아왔다. 없구나.
마무리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이걸로 갈 거야. 내가 돌아왔다. 드라곤 네 개씩 뽑는다. 내가 돌아왔다.
필요한가?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소스.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 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저거 쟤 뭐 한 거예요? 저그가 일을 안 했나? 테란하고만 싸운 거야, 거의? 참네.
어쨌든 검딱의 인정사정 안 보고 에 몰아붙여줬는데 뭐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이제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자, 오늘 네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뽑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뽑고, 그리고 네 다음 오늘 이따가 저녁에는요. 글쎄 이따 밤에 제가 판교 갔다 와서 판교 갔다 와서 방송 켤게요. 갔다 와서 방송 켰는데 길게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또 뭐냐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이제 교육 방송 있잖아요. 그 교육 방송 그 선비 이야기 지리편 선비 이야기 역사편은 사실 이제 핫이슈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네, 이제 지리편으로 또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토요일에 새벽같이 그 뭐냐 안동하고 영주에 그 이제 야외 그 촬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 촬영하고 그리고 그날은 모르겠어. 토요일 밤에 내가 힘들면 방송 안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워낙에 장거리를 갔다 오는 거라서 갔다 와서 힘이 남아 있으면 잠깐 그냥 그 썰풀이 방송, 그냥 썰풀이 방송 정도 하고 아마 끝낼 예정이고요. 모르겠다. 오늘 판교 가는 김에 그냥 영화 1987도 그냥 몰아서 봐버릴게요. 아니다, 아예 그러면 영화를 볼까? 아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영화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심야에는 영화 보면 안 되겠다. 오늘 영화 보려면 낮에 봐야 되겠다. 근데, 1987을 낮에 하나? 그거는 내가 이따가, 그, 표 보고 좀 결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예. 그,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은 화면 좀 스무스하게 좀 바꿔놓고. 어차피 오늘 이거 30분 뒤에 그 서버 점검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뭘 못할 것 같아요. 서버 점검한대서 더 못하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봐요. 자, 여러분 잘 자요.